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다들 잠은 잘 주무셨을까요? 이번 한 주는 너무나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요,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과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까지 파악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가 1% 넘는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2.14%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보겠습니다. 1.65%의 상승률 나타냈는데요. 전거래일 하락했었던 뉴욕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이러한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2년물 국채금리가 5% 넘는 상승률을 보여서 현재는 4%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또 한 번 상승했습니다. 103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골드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흐름 좋았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24,500 선입니다. 사실 간밤에는 $25,000 선까지 올라와 줬었는데요. 현재는 $24,500 선 머물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1,690 선인데요. $1,700 선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리플은 $0.37이고요. 헥스코인 여전히 시총 상위에 자리 잡고 있고요. 도지코인이 $0.07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솔라나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20 선이고요. 우선은 비트코인이 조금 더 큰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지난 밤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암호화폐 건물을 위해서 암호화폐 견제를 위한 시나리오가 은행 파산을 이끌었다라는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이 우리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설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견제하기 위해서 은행을 일부러 파산을 시켰다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공화당 의원이자 또 시그니처 은행 이사회 소속인 바니 프랭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바니 프랭크라는 인물은요, 사실 예전에 우리가 리먼 쇼크 계기로 미국에서 통과된 도드와 프랩법 초안 작성에 관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경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선구안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자,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은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을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의 금융당국이 너희가 파산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파산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재무 상태를 살펴본다면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니처 은행은 파산을 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니 프랭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블록체인 관련한 견제들, 암호화폐에 관한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친화 은행인 시그니처 은행을 파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상 이러한 의견을 이 인물만 내세운 건 아닙니다. 제가 트위터 자료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에 따라서 또 다른 인물, 메사리 리포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메사리 리포트를 창립했던 CEO 역시도 이 말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메사리의 창립자 라이언 셀키스가 SVB가 지불 능력이 있었고 시그니처 은행이 건전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 금융당국의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 때문에 이런 은행을 파산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에 관한 파산이 뭐 시장에서는 미국 금융당국이 악재를 잘 막아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러한 평가들도 있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페드워치가 말하는 금리 동결. 네, 오늘 아침에 제가 페드워치를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자,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때 다음 금리를 좀 결정 짓는 그러한 하나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4.75%포인트,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20%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올려봤자 25BP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한 투자자가 무려 80%에 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금리 동결 혹은 25BP의 금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일단은 메타가 NFT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자, 페이스북 NFT 지원을 하겠다라고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NFT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회사의 핀테크 책임자 스테판 카르리엘은 향후 몇 주 내에 인스타그램의 NFT 발행과 페이스북의 NFT 공유 기능을 중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은 소수의 창작자 외에는 널리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타는 최근 들어서 엄청난 감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메타의 횡보는요, 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NFT에 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NFT 활성화 무엇보다 좀 시급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팔로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